3월 4일 미국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5%, S&P 500지수는 0.12%, 나스닥은 0.41%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온 엔비디아는 3.6% 상승했지만 M7 중 다른 모든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유럽연합 과징금 이슈로 2.54% 하락했고 테슬라는 트럼프 악재와 가격 할인 악재로 주가가 7.16%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6, 7일 예정된 제롬 파월 의장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기관들은 지수 전망치를 다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P 500 지수 올해 말 전망치를 기존 5000에서 5400으로 상향했고 바클레이즈도 S&P 500 지수 연말 전망을 기존 4800에서 5300으로 상향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UBS도 S&P 500 지수 연말 전망치를 5000에서 5200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된 고용지표는 2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21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전달 기록한 35만 1000명보다는 줄어든 수준이고 2월 실업률은 3.7%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각 투자기관들이 서둘러 지수 전망을 올리는 가운데 셰프님은 인공지능을 제외한 다른 상승요인 재료가 떨어진 가운데 엔비디아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급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은 어제 하락에 이어 나스닥도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나스닥이 떡락하는지 기다려보겠습니다.